어떤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하면 우리는 그 왕의 즉위 연도를 따라서 새롭게 연도를 계산하죠. 그래서 보통 누구 몇 년, 누구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점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그때를 바로 한 해의 시작점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1월은 우리나라의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출애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씩 새롭게 한 해를 계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유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때부터 뭘 하는 거냐면은 6년을 세는 거예요. 6년 동안을 세서 파종을 하면서 소출을 얻되 7번째 되는 해가 되면 그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땅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해가 중요한 해예요. 하나님께서 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조도 7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일에 한 번씩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온 세계의 질서가 됐죠.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그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7이 또 7번이 지나가면 특별한 절기를 삼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지난주에 같이 들었던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 7번이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50년째에 희년으로 선포해요. 그 해가 희년이고 그때에 이제 모든 주민을 위하여, 여기 모든 주민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뭐냐? 야 너희들 자유해라 이렇게 공포하는 게 아니고 이 자유에는 좀 여러 가지의 규례가 들어있지만 크게 두 가지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뭐죠? 땅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팔렸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소유지로 다시 되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팔려서, 가족이 팔려서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 이렇게 해서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주민에게 선포되는 자유, 이 자유의 실체는 사람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빚이 있다. 그러면 빚이 면제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또 땅을 다 잃어버렸다. 그럼 요즘에 우리는 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아마 우리 안에도 부동산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부동산이 없으셨고. 근데 부동산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과거의 농경 중심 사회, 목축의 중심의 사회에서는 땅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 선교 가보신 분들, 그 붕화세산의빛교회 근처에 있는 야자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도 필리핀에 재작년에 갔다 오더니 너무 그 자연이 아름답대요. 근데 여러분 그 자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붕화세산의빛교회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땅들이 마닐라에 있는 지주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그분들은 거기에 소장농들이에요, 대체로. 근데 보통 우리가 소작을 한다면 5대5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필리핀은 거의 80%에서 90%를 지주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입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원금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걸로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보면 여러분 이제 졸업한 애들이 있어서 지금 명단을 교체하려는 작업 중에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 졸업한 아이들 말고 또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서 인원은 더 많아졌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5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5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계속 소장봉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의 이 희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아주 극빈한 생활을 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에 두 가지인데 땅과 가족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먼저 땅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그 팔 것을 자기가 물을 힘이 없어요. 땅을 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 그 땅 팔았던 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즉 안 판 상태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남은 기간. 즉 내가 어떤 땅을 팔아서 희년까지 20년이 남았다면 20년 남은 그만큼을 값으로 치러줘야 다시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땅을 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땅이 물을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년 때까지 그것은 산자의 주인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사람이 만약에 팔렸어요. 그러면 그와 그의 자녀, 가족들이 팔렸다면 다시 속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땅은 어떤 표현을 쓰죠? 땅은 무른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땅은 무른다. 근데 사람은 속량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를테면 어느 형제가 가난해서 부모님이 그 형제를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값을 치러야 다시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인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한다? 무른다. 사람은 속량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가능성이. 어떤 사람이 빚을 줬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어요? 아니면 빚이 없는 사람이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어요? 사실은 빚이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신용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어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갚아요. 또 돈이 있어도 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얻거나 사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활비가 없고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서 빚을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빚을 스스로 갚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은행에 자기가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그 돈의 여유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희년의 정신은 뭐다? 따라합시다. 공동체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 네, 희년의 정신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20여 년간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개인이 와서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국가에서 장학금도 받았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고 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돈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많은 사람의 공동체적인 육아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이때까지 못 와요.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재능이 있고 노력을 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우리가 내재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왜 땅이 그리고 왜 사람이 팔리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 사고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인공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내 아이는 고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고아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교회 범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인류가 공동체적인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50년째 돼서 자유하라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곡식이나 뭔가 도움을 주고 그 다른 사람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 와서 종이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희년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희년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특히 이 현대사회에 누가 자기 것을 나눠줄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고발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도덕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희년이 선포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희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매 50년마다 우리가 지키던 지키지 않던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중요한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적 책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은 사람의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사회는 자기의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농경과 목축을 하는 시대에 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팔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흉년이 닥쳤는데 여러분 2008년 경제위기가 닥쳤는데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제위기 때 더 득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강남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2008년 그리고 더 제가 거슬러 올라가 1998년 IMF 그때는요 여기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정말 싸졌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래서 그때 현찰이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즉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가 똑같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이득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거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같이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돼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땅이에요, 땅.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땅은 물은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 땅을 물을 자가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은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좀 여유가 있다면 그 형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땅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판 해를 계수해서 남은 만큼, 다음 희년까지 해서 남은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다시 땅을 원래대로 소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여기 거류민과 동거인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류민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저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부유하게 됐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너무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죠. 그죠? 그래서 그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나 동거인의 가족에게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중 하나, 형이 뭐 쥐가 알아서 해야지 쥐인생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어렵게 됐다면, 아니 쥐가 기도 안 해서 어렵게 된 건데 뭘 쥐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책임을 지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중 하나, 형제가 없으면 삼촌, 삼촌의 아들은 사촌이죠.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를 속량해준다. 즉 그 종됨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질이 부유하면 스스로 속량하면 돼요. 자기가 부유하면 스스로 속량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가 경제력을 회복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해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라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누구는 신분 때문에 아주 부유했을 것이고 누구는 신분 때문에 아주 가난했을 거예요. 21세기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조상이 누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조상이 돈을 얼마를 물려줬느냐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없다면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20대들에게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 동일한 나이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지금 집이 한 채씩 있을 것이다. 왜? 제 친구들 중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도 지금 집을 가지고 저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집값이 너무 올랐고 임금은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필요한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생활비에 깔고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전세가 너무나 없어졌기 때문에 내야 되는 월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20대에게 부과가 돼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속량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희년의 현대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선언이 이 안에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희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샀는데 왜 땅을 돌려줘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왜 내 형제의 속량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자격증을 따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는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까? 라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세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회에서 나는 능력 있게 열심히 노력했다, 쟤는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돼야 되고, 내가 세금 내가지고 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만 된 것도 아주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탈북자들 중에서 사역자가 되신 분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참 남한 사람들이 못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남한 사람들이 너무나 북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고 그들은 어? 빈털터리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도 먹고 살지 않느냐,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입니다.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북한 도와줘봤자 핵무기 만드는데, 아, 그거는 김정은이가 하는 거지 일반 형제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가난하게 되었든지 어렵게 되었든지 그 모두가 존엄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 희년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면 이 존엄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존엄함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상황, 즉 그것이 3500년 전에는 뭐라고요?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와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를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그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영구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희년이 예수님이 결국은 행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왜 보내셨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더 먼저는 뭐냐면 이 이기심으로 망가져버린,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버리는 이 땅의 이 탐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시도록, 이 만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공공연이 개척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 강남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제3세계에 나눠주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뺏는다는 표현이 웃기죠. 저는 안 뺏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뺏기실 분들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권들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랑 공동체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봅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샘물의 집, 샬롬의 집에 가서 우리는 부모님의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 아이들이 적절하게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세영 공동체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두면 그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 계급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살게 하셔요. 그러나 이 사회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에 아주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아주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뭐 이대호 선수니 유현진 선수니 강정호 선수니 하겠지만 그들은 말하자면 등급상 뭐예요? 메이저예요. 메이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마이너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그 등급에도 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메이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메이저는 당연히 마이너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등급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를 등급 짓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플러스 플러스 네? 1 플러스 1등급 2등급.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게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경제라는 논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계급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부터 이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려는, 적어도 모든 소유를 공산당처럼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 희년의 규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주하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체를 개들이 핥는 그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 이기주의, 이 땅의 탐욕을 깨트리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구하고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희년 정신이 선포돼요. 목사님, 희년은 그러면 요즘에는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만물을 회복했을 때 사도행전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십니다. 어떤 사회의 제도나 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희년을 선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요즘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온 땅의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개념입니다.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정신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은 11조를 할 때도 내 건데 내가 드려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은 아이고 내가 이거 세금 내듯이 아깝지만은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이런 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의 희년을 선포하는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고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이 땅에 지금도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풍배하고 물질 숭배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공산당 혁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산당 혁명은 또 다른 권력만 양산하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한다는 사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보다도 막스 레닌의 이론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막스 레닌의 이론을 시행하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실행했을 때 무엇이 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느냐? 애덤 스미스가 더 부유하게.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애덤 스미스처럼 보이지 않는 손,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으로 팔릴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한번 겨울에 영하 10몇도까지 내려간 엄청나게 추운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세차를 하고 나오니까 70대에서 8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차에 물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쯤 받을까요? 난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70세, 80세 되신 분이 나같이 새파란 놈의 차를 물기를 닦아준다? 난 이거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 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현실들을 바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를 벌 수 있는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돈이 안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직업이 됐어요. 한때 여러분 누군가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모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식음을 전폐합니다. 현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문 뉴스만 보고 어휴 목사는 뭐 물려받을 재산도 많고 뭐 전별금을 수십억씩 받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야 아들아 목사해라 이런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현실을 알아. 그거는 아주 일부의 특권 계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주님, 죄를 왜 안 부르신 거 맞죠? 안 부르신 거 맞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많은 이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회복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질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고, 요새는 이제 대통령 같은 권력도 필요 없대요. 왜? 그건 5년짜리고 물려줄 수 없으니까. 재벌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재벌은 죽을 때까지 하고 물려도 주고 주변에 8촌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빵가게라도 하나씩 다 줄 수 있어요. 빵가게 딱 하나 내라. 연매출 5천억밖에 안 나와. 큰돈이지만 해라.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이고 나라도 내 자식이라도 좀 풍요롭게 경제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편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정 이기주의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과연 내 자식만 좋은 직장을 가지면 끝인가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끝인가요? 그래서 내 자식 미국에 유학 보내고 좋은 데 보내가지고 내 자식만 잘 살게 하면 그게 다인가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93편 1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되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니 분명히 불의한 이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 이 땅은 왜 이럴까? 이 세상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지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언젠가 이 세상은 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프로세스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희년의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희년을 이 땅에 선포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희년의 프로젝트를 했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필리핀에서의 사역이 정말 많은 교회와 또 선교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또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세상의 빛 꿈스쿨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당 한 명이 하루에 1,000원씩을 헌금했습니다. 그 결과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헌금이 됐습니다. 저도 하루에 우리 다섯 식구니까 5,000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5,000원씩 1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180만원 한 200만원 정도 헌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계수해보진 않았지만 우린 가족 수대로 그 헌금에 동참해서 지금도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교회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대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얍 지역, 여러분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다얍 지역에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겠습니까? 우리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희년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개 선교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으로 물론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희년의 정신이 선포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빌리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빌리 은행. 지금 한두 개 지자체에서 이 주빌리 은행을 설립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살짝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히브리 말로 희년은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 근데 그 요벨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음역해서 지금 영어로 가져온 것이 주빌리라는 주빌리. 그러니까 주빌리는 원래 히브리어 요벨의 음역이고 음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주빌리 은행은 바로 희년 정신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빌리 은행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느냐. 지금 미국에서 원래 시작됐는데요. 이 미국에서 OW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Occupying Wall Street.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이 탐욕적이고 또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하는 금융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서 OWS라는 이 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에서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2012년에 7억을 시민들에게 모금해가지고 150억의 채권을 탕감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지금 시중에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있고 카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회사와 카드사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게 생겨요. 카드를 남발하고 또 빚을 남발해요. 300만원 소액대출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부실채권이라는 걸 다른 기관에서 삽니다. 정말 1%에 되는 헐값에 사기도 하고 한 10% 정도 되는 헐값에 사기도 한대요. 100억이라면 10억 혹은 1억만 받고 그 채권을 판매해요. 그러면 이들이 이걸 추심해가지고 이자를 삭제해주고 원금에서도 일부만 받아도 많은 이익을 누려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하는 국가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받아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중간 단계의 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일도 국민행복기금도 저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이라는 절차를 또 시행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이 일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는 뭐냐면 시민들에게 돈을 모아서 부실채권을 사서 소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7억으로 150억을 소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거래만 잘 한다면 1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돈으로 1000억 정도를 소각할 수가 있어요. 10억으로 1000억을 소각할 수 있어요. 왜? 부실채권 1%에 사들여요. 그럼 그 돈이라도 금융기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고 그것을 내가 추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금 짜내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주빌리 은행을 설립해가지고 그 자치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빌리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희년 정신에서 나왔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들은 약자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압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3억씩이 든답니다. 그 양육비를 벌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희년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더욱더 이 주빌리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10개의 선교국에 또 10개의 국내의 여러 기관들의 주빌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탈북자들을 위한 주빌리 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북한의 희년을 선포할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시할 겁니다.
또 이 시대의 가장 약자들은 청년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지금 10억이었던 집이 1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들의 연봉은 대졸자들 4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지금은 더 연봉은 적어지고 집은 10억이 됐어요. 지금 이 청년들이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노력하라. 너네들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것을 나눠서 이 희년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경제적인 약자들,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들, 또 빚이 많으신 분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구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희년에 대해서 연구할 때 항상 제 마음에 진 빛, 그것이 뭐냐면 세계 최빈국이 바로 우리 형제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우리 형제들, 북한 사람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총알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동포들입니다. 저는 우리의 것들을 좀 나눠서 그들을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그 일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동참을 해주겠죠. 우리는 그동안에 어려운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는 차량을 구입하는 일, 또 통과에 물질과 차량을 지원하는 일 해왔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 일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북한과 청년을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는 이번 주에 또 통과에 선교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이 1톤 차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걸 통과해 보냈습니다. 2년이 되어서 그 물건 다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나오셔서 저에게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떨어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13일 날까지 물건을 모집해서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통과로 또 1톤 차량 하나 정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빌리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형제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됩니까? 왜 우리는 세계에서 그래도 OECD에 가입해서 나름 살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됩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이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